안녕하세요. 먹보질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부산으로 떠납니다. 부산에서 10년을 살았지만 기장은 별로 못 와봤는데요. 이번에 친구들이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일단은 배가 너무 고파요. 볼록이가 무려 시어머니의 단골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속초편에 나온 아린의 가족도 만났어요. 멸치회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상가는 막 몇 억씩? 맛있어? 입맛이 확 돌아. 그냥 없어. 자, 쫑글 씨 잘 계시나? 암정분 알아, 암정분. 멸치 진짜 많이 넣어. 진짜 많이 넣어. 근데 국내산 이만큼 큰거 없잖아. 이거 너네 뭐야? 거야? 이게 얼마야? 세네 갈 거야? 아니 국내산. 근데 국내산이래. 근데 국내산이야? 어. 나는 멸치찌개가 좀 궁금하긴 해. 그리고 뭐가 하시면서 갔는데. 아 진짜. 근데 국내가 잘 안 됐어. 산초? 뭐라고 해야 돼? 아 방아 방아. 어 방아 방아. 방아 넣어달래. 맛이 좀 조금 특이한데 맛있다. 멸치 식감이 고등어 식감이야. 고등어. 내가 떠먹을게. 됐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야 제주산 진짜 커. 야 맛있다. 왜 제주산이야? 고등어만 돼. 야 근데 갈치조림 진짜 맛있다. 근데 뭐 그래. 열심히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열무김치를 먹어보래요. 이거를 좋아하면 경상도 사람이야? 어, 경상도 입맛. 이게 이거 야, 먹어봐봐. 이게 서울에서 파는 거랑 맛이 달라. 진짜? 한 가지가 더 들어가서 맛이 달라. 너는 그 한 가지를 영원히 찾아내지 못할 우리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넣은 거거든? 너네 어머니 안 먹는 재료를 넣어. 태국 맛이야. 아니야. 태국이야. 경상도 맛이야. 태국에 딱 이런 향이야. 태국 음식에. 무슨 소리야? 태국에 산초 있어? 있나 봐. 여기서 산초 가루 넣어? 거긴 다 자랄걸? 그지? 뭐 여기다 산부 맛이야. 그지? 아, 야 진짜 크다 사이즈가. 손 봐. 세대가 끝나나 뒤집어. 야, 진짜 맛있어. 야, 너 또 다 먹었어? 맛있다. 너 원주민 같아. 나 갈치 그렇게 먹는 사람 처음 봐. 친구 시어머니가 늘 갈치구이랑 멸치찌개를 시키신대요. 먹어보니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멸치찌개에 방아향이 부담되는 분들은 빼고 드셔보세요.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갑니다. 유명한 카페에 왔는데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바닷가 쪽에 주차했는데 주차자리가 많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넓게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골라봤어요. 되게 바삭하고 이제 안에가 촉촉한데 소소 맛이라고 그래? 소소 맛이라고 그래? 아~ 야 너는 여기 소금 있는 데를 안 먹고 소금빵을 먹었다고 할 수 있어? 돌 만주입니다. 야 이거 봐. 돌 만주.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미사가 있는 거 전갈류가 씹히면서 왜요? 카페 앞에서 바다 구경도 했어요. 이제 오늘 묵을 숙소로 갑니다.
숙소는 겉에서 보면 아파트인데 일부 동을 레지던스로 운영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 방이 여기 온돌방 너무 좋다. 여기가 안방인데 퀸 사이즈 베드 스타일러도 있네. 오 옷장 넣고 이렇게 냉장고도 크고 탁실 건조기도 있네. 정말 파샤해. 이만큼 보여. 그래도 바다가 보이긴 보여. 근데 여기 주인 되게 가고 그런 최첨단이네요. 또 다른 친구 족발 가족이 도착했어요. 야 무슨 일이야 이 머리 무슨 일이야. 코끼리 타고 오느라 늦었네. 이제 맛있는 저녁에 술 한잔 하러 갑니다. 저녁 먹을 곳은 차로 20분 정도 걸렸어요. 숙소는 급하게 잡아서 기장 내에서 움직일 때 거리가 좀 있었는데 숙소 자체가 괜찮아서 만족합니다. 바다 앞쪽으로 이렇게 포장마차가 줄지어 있어요. 가게들 메뉴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는 비어있는 현인회의 자리를 잡았는데요. 결론은 완전 만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실내 좌석에서 따뜻하게 있었어요. 이거 뭐야? 아, 아유, 반갑습니다. 바다 보면서 술 먹으니 취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우. 문어가 따뜻해서 너무 맛있다. 보통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나왔잖아. 밥 같아. 구수하다. 생각보다 뼈가 안 떨어지는데. 진짜 부드러워. 싸먹어봐. 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맛있지. 양념부터 먹으면 소금구이가 밍밍하게 느껴져서 소금구이부터 먹고 양념을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양도 많아서 두 명이 오면 이것만 시켜도 배부르겠더라고요. 여럿이 와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술을 먹다 보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단체 사진도 남기고 서울에는 아직 피지 않은 길거리 벚꽃 구경하며 숙소로 갑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은 연화리에서 먹기로 했는데요. 여기가 해산물도 유명하지만 전복죽이 맛있다고 해요. 이곳도 친구의 단골집입니다. 아, 여기는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전복죽 4인, 성게전복죽 4인, 해물모듬 대짜를 시켰는데요. 전복죽 양이 엄청 많았어요. 여기서도 해산물을 시켜봤는데 어제와 조금 다른 듯 비슷했고요. 해물만 드시려면 연화리, 장어도 드시려면 어제 갔던 항리를 추천드립니다. 바다를 한번 먹어볼게요. 인어공주가 된 것 같아요. 인어공주 뒤에 있는데. 인어공주 바로 옆에 있어요. 먼저 먹고 그래 이걸 먹고 그래 그래 먹을까? 오, 우와 이거 약간 성게가 보이네 여기는. 오, 좋았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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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
불량 소품이라서 한 인위적인 걸. 어 냄새 황나. 저기 애들. 맛있는데? 이게 더 뭔가 바다 향이 더 훨씬 많이 나. 그리고 이게 전복이 훨씬 많아. 나 많이 떠는가? 아니요.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면 꼭 먹는 음식이 밀면인데요. 바로 또 밀면을 먹을 거라서 디저트는 자제하려고요. 야, 왜 이렇게 커? 도 다양해서 먹고 싶은 게 많았는데 밀면 먹으러 가야 해서 꼭 참았어요. 오징어 땅콩 멸치빵은 너무 궁금해서 안 사볼 수가 없더라고요. 당근 케이크인데 위에 오렌지 맛이 확 나. 오렌지 당근 케이크라서 맛있어. 먹어봐. 완전 쑥밥이야. 달다가 와 소리가 어때? 맛있어. 땅콩 크림도 들어있어. 어 맞아. 고소해. 맛있어. 이번 멸치를 빵에 넣어야 돼. 아 나 멸치 생각도 못 했네. 밥에 멸치가 아 땅콩 향이 확 나네. 바삭하고 호불호 빵 맛이 나는데 특이하다. 그리고 멸치의 꼬릿한 맛이 마지막에 나. 이 카페의 하이라이트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핸드드라이기 이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나요? 집에 가기 전에 장 보러 기장시장에 들렀습니다. 몇 개씩 해야 돼? 점심은 못 먹어. 그러니까 한 1인분만 해서. 어? 점심? 1인분이 되게 맛있다. 어머. 날라갈 수 있어. 우리는 부산사니까 먹어봐. 근데 튀김 너무. 아. 드세요,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야. 그치. 할머니 떡볶이. 먹고 보니 한 접시가 5,000원이라 좀 비싼 감이 있더라고요. 살 거 사고 이제 진짜 밀면 먹으러 갑니다. 기장시장에서 약 1시간 정도 달려 초읍에 있는 삼성밀면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금에 있는 계금밀면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것도 친구가 추천해서 와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을 시간대라 대기는 5분 정도 했어요. 드디어 주물럭 밀면이 나왔습니다. 먹어볼게. 지금 이제 맛있네. 매워졌지? 이 중간이랑 더 특이하다.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 나는 작은데 매콤하고 매콤해? 삼성밀면 사장님이 가야밀면 창업자의 여동생이시래요. 그래서 그런지 먹다 보면 가야밀면의 맛도 느껴집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만두도 되게 맛있었어요. 완전 추천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 딸기 맛이네. 딸기 맛이야? 딸기 큰 딸기.